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로 61번 철학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슬해, 낭만주의에서 철학 질문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따다가 설명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나의 미래 인생을 위한 책. 첫 번째 물리학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과 종교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 철학 이겠죠?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프록 36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는 철학이냐 물리학이냐. 네, 철학이란 무엇이냐. 오늘 철학에서 이제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이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했었죠. 네, 본 동영상에서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은 증명을 하는 거죠. 종교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철학은 물리학과 종교학 사이에 있으면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답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증명하고 믿음하고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정답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종교학이 증명됐다면, 종교학이 증명됐다면 물리학 증명, 종교학 증명, 철학은 철학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동영상은 어미양자홀 우주론에 여기 있죠. 종교학, 제가 다수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수의 동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철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이제 이거, 이 그림, 이, 이 그림이 이제 양자얽힘이죠. 이것이 육체. 영혼, 정신줄 이렇게 이 그림이 이해된다. 하고 한 번이라도 보셨다 하는 분을 대상으로 본 동영상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질문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yes, 질문 자체가 그렇다 아니다가 섞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이 좀 많이 모호하다.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역시 지금 철학이 이 중간 단계에 있는데 철학은 현재 이쪽 있잖아요. 이쪽. 물리학. 혹은 현실. 우리 세계. 우리 세계 혹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철학은. 그러니까 제 아무리 철학에서 답변을 찾으려고 한들 답변이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답변을 찾아야지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종교학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먼저 종교학에서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자, 근데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저 세상은 종교학, 종교학보다는 시뮬레이션 우주가 더 타당한 말이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었고요. 저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뭐 절반 정도는 증명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행복, 뭐 불행 이런 걸 논할 때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무의식, 무의식은 저쪽이거든요. 이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행복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결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답변. 당신의 영혼 있죠. 일단 저는 정답은 답변은 저 세상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영혼 태아가 있습니다. 그 당신의 지금 현재 나는 우리 세상에서는 성인이에요. 나는 육체는 성인인데 영혼이 있어. 영혼은 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태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림에서 바로 다음 장. 여기 영태. 영혼의 태아. 당신의 영혼 태아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당신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육체, 혹은 나의 정신은 영혼,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데, 무의식, 무의식이 바로 당신의 영혼 태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의 몸속에. 그 다, 영혼 태아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의 아기가 행복을 느낄까요? 불행을 느낄까요? 네,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키우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죠. 어쨌든, 당신의 영혼 태아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든지 아니면 불행을 느끼고 있든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느끼고 있다 자 꿈은 필요한가 아니 자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보면 진화론이라는 거는 우리 그 삶에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환경 생활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계속 도태되는 거고 근데 꿈은 우리 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꿈은 대부분 거짓 아닙니까? 근데 왜 계속 꿈을 꾸죠? 진화론에 의하면 꿈은 우리 인간생활 혹은 동물생활 동물들도 꿈을 꾼다고 하니까 동물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꿈을 계속 꾸죠? 진화론에 의하면 도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꾸는 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앞에서 영혼 태아 영혼 태아가 지금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사망이 뭐냐.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비로소 태아잖아, 태아. 태, 영혼 태아가 내가 죽으면 비로소 영혼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있을까? 아,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가 뭔지. 그래서 이제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다. 과거에서 벗어나면은 현재, 자, 현재만 생각해. 현재,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미래, 미래 자유롭습니까? 이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예스 아닌 노우. 질문이 모호하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과거, 현재, 미래 다 얘기를 해야죠. 과거만 얘기해버리니까, 예스, yes, 노우가 섞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아, 역시 이것도 좀 애매한 질문인데, 결국은 이 질문에 결국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근 인생 정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자, 무의식, 무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의 80년 동안의 인생 정보를 확보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왜또 확보를 해야 되느냐? 또이 얘기 하면 또 이제 시간이 어머, 엉뚱한 대로 이 빠지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80년 인생 정보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뭡니까? 과거란 바로 나의, 파시, 나의 인생 정보 아니에요. 인생 정보. 맞는 거죠. 지금의 나는 내 과거 총합인가? 네. 과거를, 과거는 과거는, 저는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가 아니고, 인생 정보, 과거 인생 정보 덩어리. 그 과거 인생 정보 덩어리가 이제 꿈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그 꿈이 바로 영혼 태아의 생명 활동이라는 거죠.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역시, 어, 질문이 명확하지 않, 질문 좀 이상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관용보다도, 뭐 이런 내용보다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인내, 믿음. 네. 이렇게 사실하고, 사랑이 의무일수 있는가? 제가 사랑인 내 믿음으로 사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랑이 의무냐? 네. 자유지죠. 우리 세상은 자유의지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저 세상은 구속의지가 돌아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 네. 사랑이, 사랑을 의무라고 생각하실 분은 의무로, 의무적으로 사랑을 수행하시고요. 뭐, 사랑은, 아, 난 상관없다. 그러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의지고요. 구속 의지라는 뜻은 꿈이에요, 꿈. 꿈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조정 못하죠. 그것을 저는 구속 의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꿈은 누구한테 필요하다? 영혼. 시뮬레이션. 꿈이 바로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구속 의지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의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 의지대로 사시고요. 단, 내가 죽으면 구속 의지가 작동한다. 사랑을, 사랑으로, 사랑인 내 믿음으로 인생을 사신 분은, 당연히 구속, 구속 의지에도 사랑인 내 믿음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이것도 한순간, 이거 한순간이 무슨 뜻이냐? 역시 또 시간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세상에서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인생 정보를 다, 많이 확보를 하시라고. 자, 행복, 행복했던 순간을 많이 확보하면 그 행복, 행복이라는 정보 있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영혼에. 영혼 자체가 정보 덩어리. 구체적으로 얘기해, 물리학적으로 얘기해봐라. 반전자. 영혼은 반전자, 전자 반전자, 전자 공학과 할때 전자, 전기가 흘러간다 할때 전자 있잖아요. 그 반전자로 이루어진 게 영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복했던 한순간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시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죠. 시간이 흘러간다.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시뮬레이션 우주는 어떻습니까? 자, 꿈 어떻습니까? 꿈. 꿈에 시간이 흘러갑니까? 꿈의 이야기 스토리에 소설에서 시간이 존재합니까? 아니, 과거하고 미래하고 짬뽕을 시켜야 더욱더 재미있는 소설, 재미있는 꿈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네.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뜻인가? 이건 말이 애매하고.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를, 존재 존재의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역시. 죽음이란 뭐냐? 예, 죽고 나면은 뭐 그걸로 끝! 뭐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이쪽으로 얘기하면은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서 죽게 되면은 시체가 되고 시체는 뿔뿔이 흩어지죠. 무질서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뿔뿔이, 이게 육체는 죽으면 뿔뿔이 흩어진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쪽으로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저세상적으로. 육체는 뿔뿔이 흩어지고, 인생 정보 덩어리, 인생 정보 덩어리, 곧 영혼이죠. 영혼은 갑자기 뭉쳐듭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아니다. 영혼은 반전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펼쳐진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나? 네. 역시 또, 계속 답변을, 이 세상, 이 세상에서만 지금 답변을 요구, 그,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 치실 분은 거짓말 치고, 네. 그게 자유 의지죠.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속 의지가 작동이 된다고. 저 세상에 가면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꿈이 펼쳐진다고 했죠. 저 세상에서는 꿈의 세계, 시뮬레이션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가 사기를 쳐요. 내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저 세상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내가 사기를 쳐요. 그친 사람 누구입니까? 사기를 사기 그 당한 사람, 당한 사람도 나죠, 나. 그게 꿈 아닙니까? 꿈에서 사기를 치면 누구에게 사기 칩니까? 나한테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있냐?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다. 저 세상에서는. 나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네이 질문에 이제 몰입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진화를 위해서는 정보에 진화죠 천국과 지옥이 뭡니까? 천국은 행복이 철철 넘치고 지옥은 불행만 철철 넘치는 그게 지옥입니까? 아니죠. 행, 천국이란 행복도 맛을 보고요. 불행도 맛을 보고,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다양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다양한 스토리가 진행이 돼가지고, 막, 그막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다가, 막 거지가 됐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하는 스토리, 성공하는 이야기. 이게 천국이고요. 결국은 실패를 하는 스토리, 실패를 하는 시뮬레이션, 그게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뭐냐? 여기서 계속 이쪽, 계속 이쪽으로 질문하니까, 을 이쪽으로 질문하니까 을 질문 자체가 이상하고 답변이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답변이 나온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답변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변은 이렇다. 예술, 어, 여기서 이제 예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스냐, 노우냐. 둘다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하간 예술이란 시뮬레이션 우주의 배경화면. 꿈이잖아요, 꿈. 꿈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공작, 용. 용도 예술이, 용을, 용 예술이죠. 어, 꿈에서 아름답고, 아우와 휘황찬란한 용이 막 타고 내가 하늘을 날라. 네,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이 왜 필요하냐. 시뮬레이션 우주의 배경화면으로. 지금. 나의 예술 정보가 지금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저장되고 있다고요? 예, 영혼 태아에 그것이 현재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스도 yes, no 답변이 함께 섞여 있고요. 하여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배경 화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도 매우 중요하다. 인문학. 아 인문학 참 예스하고 노우가막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 담기는가? 아, 이게,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마취제 맞으면, 마치제 맞으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의식하는 말입니까? 무의식 중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자, 내시경 받으위 내시경 해서 이제 마취제 맞으면 헛소리 한다고. 예스하고 노우하고 섞여 있는데. 뭐, 이하간.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제가 서, 설명드렸죠. 이쪽으로 가면 절대 못 바꿉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 그 순간 철학 철학이 중심이 되는 거죠. 종교학이 증명되면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철학자는 과학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은 철학은 증명이고 아니, 물리학은 증명이고 철학은 논리인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방향성, 방향성이 있다. 그것이 엔트로피 제2 열역학 제2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물리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철학은 종교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방향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여하간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철학이 해야 된다. 도움이 아니라 연결,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라. 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네. 자유지. 이 세상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역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역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역사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요구,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역사가도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역사가는 그 역사가가 진실입니까? 예, 우리 세상의 진실이죠. 우리 세상의 진실이지. 저 세상은 그 우리 세상의 진실을 기반으로 수많은 거짓 정보, 거짓 시뮬레이션 소설이죠. 소설 한마디로 말하면 소설, 영화, 영화가 진실입니까? 거기 나오니까 대부분이 거짓 아닙니까? 에? 그래서 역사, 계속 역사가가 기억력에만 의존해도 좋은가? 네. 자, 기억,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결국 정보로 저장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영혼, 그 영혼 정보 덩어리. 그 영혼정보는 성장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장하려는 성격이 바로 꿈입니다. 꿈. 꿈이, 그럼 다시, 기억인 사실이겠죠. 사실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그게 성장하려고 해요. 꿈. 꿈은 거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진실과 진실이 자꾸 자꾸 거짓으로 성장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다. 기억력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네, 뭐 인간의 역사 같은데 당연히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네, 감각 믿다 안 믿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모든 것이 이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인생 정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인생 정보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이쪽 이쪽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판단 잘 해냅니다. 네, 그런데 이쪽 세상으로 오면은 이쪽 세상으로 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거짓 정보들이 계속 그 증가하기 때문에 그 거짓 정보가 증가를 해야 재미있는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 정보로 저장된다. 여기서 이제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진실 정보, 진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정보, 네 거짓 정보 획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분별 아 이것은 진짜 정보고 요거는 가짜 정보 거짓 정보다 라고 부, 분간 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아만이 교환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아니 그, 과거에는 물물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문학은 인간을 예견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는가 말이 어렵습니다 인류가 한 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 보존 다양성을 보존해야 됩니다. 왜? 자, 이쪽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한 가지 언어만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 하, 한국어만 쓴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다, 대화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다양성의 세상, 거짓 정보의 세상, 재미있는 세상, 재미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양성. 그래서, 다시, 10번, 답, 답변, 예, 요쪽. 요쪽으로만 보면, 예, 그렇다, yes. 이쪽으로 보면, no.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네, 또 말이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선입견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에 나의 인생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시간은 반드시 파괴적인가? 네. 시간이란 뭐냐? 네. 현재는, 과거 37%와 미래 63% 혼합이다. 다시, 현재는 과거 37%와 미래 63% 혼합이 현재가 되겠습니다. 제 13장, 암흑에너지, 암흑 물질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과거 37%하고 미래 63% 혼합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 허블상수이다. 어떤 점에서 언어는 지배의 수단인가? 네, 역시. 정보 교류죠. 당연히 정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역시 물리 세계냐 시뮬레이션 세계냐. 이 세상에서는 언어가 가장 효율적인 정보 수단이에요. 근데 시뮬레이션 세계에서는 여러분 꿈에서 말 따다다다 하는 거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세계는 시각이잖아요. 시각. 네. 그래서 물리 세계에서는 언어가 지배의 수단이고 시뮬레이션 세계에서는 시각이 지배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모순 되는가? 네, 사, 어, 현실을 기초로 상상력을 높여라. 모순이라기보다는,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인생 정보를, 나의 인생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더욱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느냐? 현실을 기초로 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기초로 그 상상력을 높여라. 현실하고 상상력을 짬뽕하면 안 돼요. 현실이 반드시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아, 이건 나의 상상력이라는 분간, 분별을 할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과거보다 더잘 알고 있는가? 광기에도 의미가 있는가? 광기가 무슨 뜻이냐? 하여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정당한가? 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기보다도, 이건, 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17, 역시 17번도 이쪽으로 보니까 계속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라는 거죠, 이쪽으로. 왜? 방향성이, 방향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은, 종교학에서, 종교학으로부터 답변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야, 이제, 종교학이 이제 답변, 순서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 아니고, 너 스스로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꿈 얘기를 제가 했죠. 아까 그,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냐? 네. 네. 저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거짓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붕괴된다고. 그래서 너 스스로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언제? 네. 죽고 나서. 당... 네. 나는 육체를 갖고 있는가 혹은 육체인가? 네, 나는 육체하고 영혼하고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aughs> 질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 쪽만 바라보니까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세현상을 바라봐야죠. 나는 육체하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민족과는 화합을 져야 하는가? 네. 역시 또 현실에서는 예스 yes, 이 세상에서는 예스 s 예요 사후세상. 사후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고, 통합, 통일. 사후세상에서는 다양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죽음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역시 우리 세상에서만 보니까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죽음은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학이 물리학과 종교학의 통합을 증명을 이룰 때, 증명할 때, 물리학과 종교학은, 자, 물리학은 이거고요, 종교학은, 종교학 반물리학이죠. 입자, 반입자. 물질, 반물질. 물리학, 이 반물리학. 이 통합을 이룰 때, 이제 비로소 윤리적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즉, 인류 역사, 인류의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인류, 문화, 어, 문명, 문명이 바뀐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왜냐면 하 조수상이 존재하면 조수상에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데, 나가 나를 심판하는데, <laughs> 그, 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예, 그런 사람, 살인하고, 그런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까? 뭐,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죠.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건, 있는가? 나는 누구입니까? 네 여기서 계속 육체에서만 육체에서만 정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영혼의 영혼의 현실 인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정보 덩어리입니다. 나는 나 이게 요쪽이 핵심이라는 거죠. 요쪽이 육체는 결국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다. 영혼은 죽고 나면은 뭉쳐든다. 뭉쳐서 새로운 시뮬레이션 생명 활동을 하니까 영혼의 실제 인생 정보 나의 인생 정보 덩어리가 나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진리인가? 어 역시 우리 세상에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대로 이제 그 생각을 판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판단 생각이 구석의지에서 재미있는 다양한 정보로 이제 업그레이드 진화가 되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진짜 진리, 뭐아 누가 이것이 진리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우주의 진리, 야 우주의 진리가 증명이 된그 우주의 진리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그냥 그 이상한 진리라고 주장되는 거는 주,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로 증명되고 빅뱅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빅뱅이론 진리 아닙니다.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 이치, 이치, 뭐, 논리, 뭐 그런 거죠. 빅뱅이론. 그 빅뱅이론을 이 진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 그 자유 의지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빅뱅이론이 진리다라고 이제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시고요. 아,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는 모든, 모든 과학자가 다 인정했어. 이건 100% 진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죠. 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정보 확보. 다양한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철학은 가치가 있는가? <laughs> 저는 철학, 오늘날의 철학은, 또 너무나 답변합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방향성이. 양방향성이 되면은 가치가 뭐 절반 정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이, 이쪽, 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이쪽이죠. 이쪽에서 철학은 정, 그, 어떤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철학이 가치를 갖게 된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인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나가 누구냐? 나는 독립적인 정보 덩어리, 인생 정보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독립적인 나의 인생 정보 덩어리입니다. 그걸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물리학. 반전자들의 집합체. 반전자들의 집합체. 우리 의 시대의 변신은 무엇인가? 음. 이거에 대한 답변보다도 다양한 인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 역시 저세상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관점에서 다양한 인생 정보를 확득, 획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변신이죠. 변신하면은 다른 정보가 다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효도인가? 예. 진정한 효도는 가족의 인, 가족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인생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를 아니 아버지가 꼴 보기 싫다 가서 죽어라 그럼 진짜 죽을 겁니까? 효도한다고? 그럼, 그게 가족의 인생 정보를 같이 있게 만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효도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전체의 인생 정보를 같이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닌 거죠. 생각을 잘해서 판단을 잘해서 행동을 하라. 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가족 전체의 인생 정보를 같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또 가족, 가족, 나의 인생 정보만 이렇게 같이 있고 멋있게 만들면 되지. 왜또 가족, 혹은 또 가족, 민족, 혹은 또 저기 교회 집단, 예. 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가 못 얻어집니다.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나의 그 친, 친인척들이, 그냥 나의 국가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나도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나만 잘나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허무주의자로 살 수는 없을까? 역시 이것도 또 말이 많이 많이 애매합니다 자유의주가 있잖아요 나는 허무주의자인데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 역시 저 세상에서는 구속의지가 작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속의지의 핵심 요건은 결국은 행복, 불행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게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게 아니에요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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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의 이야기를 겪어요. 그러다가 결국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꿈은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왜꿈또왜 계속 성공? 성공을 강조하는 성공하느냐 그것도 또 UFO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이게 답변을 못 해. 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 때문에 나는 허무주의자인데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무주의자가 어떻게 행복하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쪽 세상에서는 답이 존재한다. 허무주의자, 허무주의자가 행복할 수, 아니, 허무주의자가 행복할 수 있죠? 허무주의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허무주의자는 정보가 빈약하니까 정보가 제가 많아야지 성공한다고 할수 있죠. 했었죠. 죽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80년 인생 정보 덩어리 죽음 죽음이란 나의 80년 인생 정보 덩어리가 새롭게 응해응해하고 태어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제가 했던 말이 맞으면 진실이면 어, 사랑할 수도 있겠죠. 이기주의는 나를 위한 것인가? 네, 이 세상에서는 예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 세상에서는 노우가 되겠습니다. 그러 이게 사변이 두 개가 중첩어 있는 거예요. 예스입니까? 노우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기주의는 나를 위한 것이고요. 저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노우입니다. 왜이 세상과 저 세상은 반대니까?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 복종, 복종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 정보를 획득하라. 이것은 이제 복종이 아닌 거죠. 다양한 인생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놀고 먹을 순 없을까? 네, 놀고 먹으면 안 된다. 다양한 인생 정보 획득이 안 되죠.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이것은 뭐 다양한 인생 정보 확보를 위해서 몸을 잘 대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어머니는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34번 침묵은 금인가 어쨌든 믿음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그 경험한 대로 저 세상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 시뮬레이션의 핵심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 계속 실패가 계속 계속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그 인생 정보 덩어리 반전자라고 했죠. 그 인생 정보 덩어리가 계속 실패만 일어나. 시뮬레이션 이야기가 막 전개되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 인생 정보 덩어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각나죠? 조각나면 그 인생 정보 덩어리가 죽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느리면, 느리면 과연 미덕인가? 착하게 살고 싶은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네, 일단 착하게 살아라. 사랑, 사랑, 인내, 믿음이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죠, 결국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네, 다양한 공부를 하십시오. 다양한 정보 획득을 해라. 네, 과학,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네, 역시 또 계속 우리 세상 육체만 생각하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양자 얽힘, 양자 얽힘, 육체와 영혼이 정신줄, 전자기력이죠. 저, 전자기력과 발전자 기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 결국은 우리 세상만 이렇게 계속 지금 그 답변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만 답변을 이해 되면은 이게 답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노라고 설명드렸죠. 계속 우리 세상만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계산 그것은 사유한다는 말을 들리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 계산. 계산적이다. 아마 계산적이다라는 뜻 같은 데서 왜? 사유라고 썼으니까. 네,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네, 그게 바로 꿈 아닙니까? 네, 꿈. 꿈 네, 결국은 양자얽힘이 될 겁니다. 양자얽힘. 프록 네, 52번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결국은 계속 우리 세상 여기서만 계속 그 답, 그 철학으로 고민하고 하니까 철학에서 답변이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저 세상 시뮬레이션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육체와 영혼이 정신줄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철학은 여기에서 답변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꿈. 꿈이, 꿈이란 무엇인가? 왜 꿈을 꾼다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꿈을 꾸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내야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다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는 것이고, 꿈이 바로 영혼, 태, 태아, 영혼 태아, 영태라고 제가 불렀죠. 영태의 생명 활동이 바로 꿈, 시뮬레이션. 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 이것도 좀 답변이 모호합니다, 이게. 모르면 영혼이 모르는 거죠. 오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데, 6번, 이론의 가치는 실제적 효용 가치에 따라 가늠 되는가? 네, 역시, 실제적 효용 가치 어디 어디에서 우리 이 세상 네이 세상 관점에서는 계속 보니까 이게 또 이론의 가치라는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없다 네 가치가 없어요 틀렸어 틀렸다 네저 세계에서는 그 틀린 게 다양한 생명 정보 활동으로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 효용가치를 따지는 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따져라. 근데 저 세상에서는 그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강조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습니다. 거, 진실과 진리, 진실, 현실과 가상, 거짓, 거짓, 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UFO로 발전을 못합 진화를 못 합니다. 과학의 용도는 어디에 있는가? 네, 당연히 이 세계 현실의 정보 획득 수단이죠. 우리 세계 이 세계 과학 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수 있는가? 네, 아니죠. 이, 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수학적 법칙 법칙이 뭡니까 법칙이 법칙이라 모른다요. 모른 모른다.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라고 모른다. 결국은 현실을 모른다, 모른다니까 법칙이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하라고. 그 어떻게 현실이 수학적 법칙을 따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주 흐림 우주에 우주가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걸 수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법칙이 이상하다. 네,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 아니요 만유인력 법칙. 수학적 법칙이잖아요. 근데 뉴드의 만유인력 법칙은 틀렸다. 가증명이 됐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수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게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 이해의 수단이죠. 기술이 인간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네, 기술이 아니고요. 사랑, 인내, 믿음.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인내,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지식은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일체의 믿음을 지배하는가. 또뭐 사랑, 인내, 믿음 여기서 지식. 지식 역시 또이 세계냐 저 세계냐. 어디 어느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믿음을 배제해야 됩니다. 저 세계에서는 믿음, 믿음. 믿음대로 시뮬레이션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과학적 사고 방식. 네, 그 만 나는 받아들이겠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세계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과학적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플러스 어떤 거? 여기 사랑, 인내, 믿음으로 저축을 해 놓라 이 세계에서. 자, 그러면 저 세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인내, 믿음이 주가 되고요. 과학적 사고 방식이 종, 이는 까메오가 되는 거죠. 까메오라는 것은 보조 출현. 이 세계에서는 과학적 사교 방식이 주인공. 저 세계에서는 사랑인의 믿음이 주인공. 그러면 사랑인의 믿음을 어디서 이렇게 내가 얻어야 됩니까? 이 세계. 왜? 이세계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을 때 사랑인의 믿음을 저축을 많이 해 놔야 돼요. 저 세계는, 저 세계는 구속의지. 그 내가 저축해 넣던 었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자연을 모델로 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과학적 진리는 공익을 위해 은폐되어도 좋은가? 과학적 진리는 공익을 위해 은폐되어도 좋은가? 하다보면 자유의지대로 하시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이 세계는 자유의지. 동물은 본능적이고 인간만이 이성적인가? 뭐 당연히 아니죠. 왜 인간? 인간 중심주의. 이건 인간 중심주의 아닙니까? 동물도 눈물 다 흘립니다. 동물도 다른 동물을 돕습니다. 유, 유튜브에 많이 보이죠? 동물의 감동사연. 과학에서 이상적 모델은 왜 필요한가? 근데 이게, 이게 왜 철학적 질문인지, 14번이. 아, 이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과학에서 가장 간단한, 가장 쉽게 검증 가능한 것이 바로 이상적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당연히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검증할 수 있는데, 왜 철학적 질문 14번에 들어가죠. 유전자 조작 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양자 얽힘 정보에 양자 얽힘 정보를 인공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공적 조작, 양자 얽힘을 과학적 지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실의 과학적 지식은 당신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지식입니다. 근데 과학적 지식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진실, 이게 진리, 진짜 진실의 과학적 지식이 있고요. 가짜, 가짜 진실의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네, 진짜 진실의 과학적 지식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학적 지식을, 진짜 진실의 과학적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공부, 공, 왜 공부해야 되고요? 네, 왜 공부해야 되죠? 네, 다양한 정보를 확보를 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운동, 운동하고 운동선수로 빠지신 분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부쩍 부쩍 얻어라. 생명은 과연 분석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네, 사후세계가 존재되면 사후세계의 존재가 증명된다면 당연히 분석 대상이죠. 생명? 아까 얘기했죠 양자 얽힘이라고 과학적 탐구활동에서 차지하는 수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 수학이 아니고요 그림이 돼야 됩니다 그림 그림을 그려라 모든 것의 언어는 그림이다 왜 그림이냐 저 죽고 나면 은 사후세계가 펼쳐지며 그 사후세계는 예. 꿈이죠 꿈 꿈은 그림이죠 그림 시각 그래서 모든 것의 언어는 시각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진정으로 생명체 증진에 기여하는가? 하, 좀 말이 애매합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가 무슨 뜻인지? 당연히 증진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으로라고 하니까 아 말이 역시 또 애매모호하다. 거대 기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거대 기술이 무슨 뜻인지? 동물에게는 고통을 피할 권리가 없는가? 생지 실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귀납적 방법은 진리의 산치를 기여할 수 있는가? 뭐, 당연히 예스 yes 아닙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본성을 넘어 이타적일 수 있는가? 네.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아니 역시 아니 자유지잖아요 의 자유지 내 마음대로 아니 내가 나는 정상이고 뭐는 정상아니면 나는 비정상이다 그럼 내가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고 결국 자유지대로 의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양육인가 본성인가? 양육은 이제 아마 우리 세상.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정보를 양육을 시키십시오. 그럼 본성은 뭡니까? 저 세상. 저 세상에서 이, 이거 자유의지, 본성은 구속의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학과 자연과학은 만나야 하는가? 당연히 만나야죠. 다양한 정보 확보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보의 다양성을 부쩍부쩍 늘려야 한다. 당연히 만나야죠. 유기적 세계관은 생태계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가? 이건 뭐또 다른 얘기 같은데 유기적 세계관 뭐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과 맞물려 돌아가는 뭐 그런 세계관 자연으로 돌아가자뭐 그런 세계관 같습니다. 아, 구할 수 있는가? 못 구합니다. 파괴의 시간을 늦출 수 있죠. 시간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다양성을 반영하는 표준화는 가능한가? 이게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표준화는 획이라 일체화예요. 근데 다양 다양성과 이건 일치화죠. 일치.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왜 말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시뮬레이션 우주에서는 가능하다. 왜 배레 배일 것들이 펼쳐지니까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펼쳐지니까 재밌기만 하면 됩니다. 과학 언어와 시적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 네, 과학의 언어는 이 세상이고요, 시적 언어는 저 세상에 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에서 읊었던 것들이 저 세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는가? 사회가 기술을 결정하는가? 이건 아, 톱니바퀴 돌아가는 건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온전할 수 있는가? 네. 과학의 윤리는 없다. 맞죠? 과학의 윤리는 없습니다. 기술 발전을 두려워야 하는가? 아니, 두려워할 게 아니고,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단어가, 단어가 잘못됐어요. 두려워가 아니에요.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인류가, 인류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문명이 번영할 수도 있어요. 조, 매우 매우 조심해야죠. 과학적 진리는 잠정적일 뿐인가? 아, 역시 과학적 진리가 무슨 뜻인지? 과학적 진리가 뭡니까? 진리? 이론 아닌가? 이론? 과학적 이론? 수학은 도구인가 언어인가? 모든 과학의 모델인가? 네, 수학이란 지금 모든 과, 아니, 물리학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정확한 값을 계산해내는 수단이죠. 물리학의 언어는 그림이 된다. 라고 제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정치와 권리. 네. 제가,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간 우리는 사랑, 인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문화. 또 이것도 역시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여튼, 야가 문화가 뭡니까? 시뮬레이션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부쩍부쩍 늘려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그 문화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윤리.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을 욕망과 싸운다는 것인가? 아니요. 답변 불가? 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만을 바라는가?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죠. 의무를 다하는거나 충분 이게 아니고 정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보 획득의 최소 조건이죠. 최소 조건, 의무 플러스 네 이거죠. 사랑, 인내, 믿음. 예, 사랑, 인내, 믿음. 무엇을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 인내, 믿음에 반하는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당연히 가치가 존재하죠. 그 것이 바로 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 바로 나의 80년 인생 정보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된다. 물론 소중히 안 살아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소중히왜 왜냐면 조선 5천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우리 민족은 평범하게 밭에 밭 깔고 그랬잖아요. 평범하게 소중히 이렇게 한다. 무엇이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가. <laughs> 자 계속 뇌만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정신줄이 이렇게 달려있는 져 거죠. 이것들이 상호 이렇게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네. 무엇이 간이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니까 요셋 중에 어떤 겁니다. 세, 셋 중에 어떤 게 아니고 셋다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념을 찬양할 수 있는가? 정념이 무슨 뜻인지, 정념의 정확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인터넷 검색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다는 해야 것을 뜻하는가? 아니요. 현재, 지금, 그,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배운 지식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한다고 하죠. 근데 종교적, 종교를 가지신 분, 은 열심히 그 종교에 다니시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 교회, 그 절, 열심히 다니세요. 단, 나의 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 나의 꿈에서 그 종교에 다녔던 목사님이 나의 꿈의 주인공이 돼버렸어. 그럼 큰일 납니다. 정렬은 우리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가? 글쎄요. 진실에 저항할 수 있는가? 진실이 뭔지. 진실이 뭐냐? 진리, 거짓 진실, 거짓 진실은 뭡니까? 진짜 진실에 저항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진실은 진짜 진실도 있고 거짓 진실도 있잖아요. 거짓 진실에는 저항을 해야죠. 진짜 진실은 진짜 진실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저항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때뭐 마음의 위안을 주는 환상을 쫓아도 되는가? 네, 그러지 그렇지 말라고 했죠, 제가. 정보 획득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의, 진짜 진실의 정보 획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환상을 쫓아도, 환상이 아니라, 상상력을 더욱더 가미하는, 밥을 먹고, 김치도 먹어야죠. 진짜 진실도 추구하고, 밥을 먹고, 밥 진실, 김치, 김치 상상력. 왜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는가? 욕망, 왜, 왜 욕망이 나타나죠? 반전자가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반전자가 뭡니까? 반전자가 정보. 정보가 계속 부쩍부쩍 성장하려고, 아니, 태아가, 태아가 계속 부쩍부쩍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태영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태영이 계속 부쩍부쩍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계속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어떤 거? 정보.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먹으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타자가 무슨 뜻인지. 무지는 악인가? 아니요.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 그 자유지 아닙니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약자들을 위한 위로인가? 아니죠. 종교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겠죠. 정교가 어떤 거냐? 제가 저쪽 세상에서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다양한 이야기거리 주제가 필요해요. 정교, 성경책 보십시오.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야기 주제거리가 있습니까?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뮬레이션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저, 부처, 경 있죠, 경, 불경. 불경대로 옥황상제 나오고, 사례처랑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염다대왕 나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는 필요하다. 행복을 포기하고 의무만을 수행하라는 것이 도덕인가? 아니죠. 어머, 이건, 너무나 다양한데? 의무만을 수행해라. 아니, 말이... 의무만을 수행하면 정보 확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다양한 정보 확보가 필수입니다. 정렬은 영원할 수 있는가? 네. 자, 정렬은, 정렬. 이게 뭐 활기차다. 예를 들어서, 인생, 인생 내내 활기차면 안 돼요. 실패도 맛을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성공도 맛을 봐야 되고, 실패도 맛을 봐야 되고, 행복도 맛을 봐야, 인생에서. 불행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이란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불행이 뭡니까? 네. 불행을 내가 뭔지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세상에서 행복한 시뮬레이션과 불행한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가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불행이구나라고 저 세상에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꿈이 있죠. 꿈. 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그왜 펑펑 울죠? 네, 현실에서 이것은 그 이야기는 불행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펑펑 운다는 거죠. 영원히 정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렬이 넘치는 사람도 불행 혹은 좌절 맛을 봐서 그 좌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가? 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정보가 너무 너무 이 정보의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얻은 정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딱그 정도까지만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정보가 막 서로 혼란 중첩돼 버려요. 정보가 혼란을 야기한다. 이기적이지 않은 욕망이 존재하는가? 아, 욕망이 또 무슨 뜻인지. 여성은 태어나는 가 만들어지는가? <laughs> 모르겠습니다. 약자 편에 서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사랑, 인내, 믿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약자가 사랑, 인내, 믿음일 수도 있고요. 강자가 사랑, 인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약자, 강자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더 자유로울 수도, 덜 자유로울 수도 있는가? 나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건 자유 의지 아닙니까? 생각하기. 자유 의지하고 구속 의지하고 구분을 해야 한다. 우정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 관계인가? 도덕은 관습들의 총체에 불과한가? 도덕은, 이게 아니고요. 도덕이란 영혼 정보, 그러니까 제가 진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영혼 정보, 진화를 위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덕에서. 그럼 또 어떤 겁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경 있잖아요. 불경에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줘요. 도덕에서. 도덕 책에서 영혼 정보의 진화를 위한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환상을 배제한 행복이 가능한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럼 사회, 역시 사회, 이거는 또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뭐 역시 핵심은 사회에서 내가 사랑인 내 믿음의 정보를 부쩍부쩍 지금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랑인 내 믿음의 정보를 부쩍부쩍 지금 저축해놔라. 역시, 물리학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종교학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철학에서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꾸로 물리학, 이 세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 못 찾는다. 답변이, 답변이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학은 종교학으로부터 답변을 찾아야 되고, 그러는 마지막, 마지막 문제. 종교학은 믿음 아니냐. 네. 종교학이 저 세상이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만약에 됐다면 모든 철학적인 답변은 진실로 답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